참회,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정지를 구족한다는 건 뭡니까? 다라니. 우리 다라니 기도 주력 많이 하잖아요. 그 다라니 기도까지라도 하고, 다라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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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정근하는 거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진 바람이 있고 난 뒤에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온 사람에게 비로소 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삼매력이 갖춰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매력. 그래, 아무에게나 그렇게 참선한다고 해서 지가 망상 덩어리, 그래, 망상 덩어리가 대중공항에 바라고 있는 게 참선 안 됩니다. 그건 참선이 아니고 업장 짓는 길이에요, 업장이. 참선은 기초적으로 무슨 마인드부터, 보시하는 마인드부터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계율 지키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다란히 기도 주력이라 돼가지고, 그래, 능음경이 참선의 그 경전의 지침서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능음단을 사서 능음주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해보니까 수행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교해양하면서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지게바라미를 원천적으로 베이식으로 깔고 나머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행을 철저하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의지가 먼저 담겨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가버리고 본문을 나가면은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아깝고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한 시간 안에 가마솥 밥에 한 그릇 한 솥 다 먹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 이 보살 마하살이 과거 현재 미래에 여러 부처님이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기는 영고며 모든 보살 내지는 처음으로 한 생각을 내 온갖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초발심이죠. 그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게 하나니 모든 보살의 성근을 서원하여 닦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르는 영고이니라. 또한 온갖 부처님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는 영고며 온갖 부처님의 교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화하고 머물러서. 그래, 정법을 수화하려고 하면은 반야바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정법을 수화하려고 하면은. 에이, 이거 좀 설명할 건 많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일체 중생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하고 성근으로 향하여 널리 이익을 주는 연구며 온갖 희고 깨끗한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거지없는 성근을 널리 모으는 연구며 일체 보살을 향하는 도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훌륭한 욕망과 욕망이란 게 의욕입니다. 의욕. 의욕이라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설명했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해력이 도단하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아주 명심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얻은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체 보살인 법사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는다.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해놨습니까? 불, 법, 성 이렇게 해놨죠. 예.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근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그 교법을 들고 그 다음에 그 교법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신심을 거기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베이식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성청정을 믿은 사람이라야 그죠?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계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와가지고 삼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보살에 한 일을 깊이 믿는 연고며 모든 보살의 공개한 방편을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각가지 무량무수하게 수행할 경계를 거두어 가지는 연고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에 편안히 머무를 때에 그 뭐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이 편안히 머물 수 있어서 온갖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서는 것이죠. 우리 뭐 살아서 끝없는 파도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가 닥쳐올 것이고 죽음이 닥쳐올 것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부처님 보살 성문 독가 부처님의 교법 중생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성근을 심으며 보리심으로 하여금 자리 이타심으로 하여금 점점 더욱 자라게 하여며 자비심이 강대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며 부처님의 지으시는 일을 따라 배우며 온갖 청정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진실한 이치에 들어가서 복덕의 행을 모으며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큰 보시를 행한다. 그러니까 뭐 돈 왕창 해가지고 뭐 몇 조 갖다 주고 이런 것도 큰 보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단돈 만 원짜리 하나에 천 원짜리 되더라도 뭡니까 집착 없는 마음이 큰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느냐. 평등하다는 말은 삼세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삼세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야 더 없을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요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한다 이 말이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하라. 응간 법계성 법계의 성품은 본래 텅 비어서 없다. 없기 때문에 생사열반이 상공하니라.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이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멸법과 정멸법이 둘이 아니다. 꿈도 꿈이 아니요. 그 현실도 현실이 아니라 이런 얘기겠습니다. 해양하는 행이라. 해양하는 행. 보살 마하사리 여시등 성근공덕으로 해양일체지하야 원상견제불하며 친근선우하며 여제보살로 동공지주하며 염일체지하야 신무잠사하며 수지불교하야 건가수호하며 교화성숙일체중생하며 심상해양출세지도하며 공양점시일체법사하며 해려제법하야 억지불망하며 수행대원하야 실사만족이니라. 보살이 여시적집성근하며 성취성근하며 정장성근하며 사유성근하며 개념정성근하며 분별성근하며 애락성근하며 수습성근하며 한주성근하나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성근공덕으로 온갖 지혜 향하되 원하기를 부처님을 항상 배우며 선지식을 친근하며 보살들과 더불어 머물며 온갖 지혜를 생각하여 잠깐도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 지니고 부지런히 수호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되 익혀가되 마음으로 항상 출세간 하는 길에 향하며 모든 법사를 공양하고 섬기며 모든 법을 분명히 알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법을 한번 들으면은 뭐 자기가 부르지 않아도 그저 요설 변제라 그러죠. 십행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10주에서 발심을 제대로 해 가지고 10주 10가지 그 이렇게 동진주 간정주까지 이제 법왕전 물어 읽어 버리면 어떻다 했습니까? 법문을 설할 때 있어 가지고 그 말이 자유자재로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주가 뭡니까? 신해 행정할 때 이해력 아 논리잖아요. 그죠? 이론이 충분하니까 10행을 설할 때는 아주 교묘하게 그 저기 무에 저기 설법을 하는 자체가 자유자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만 자유자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행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10향 법문 할 때 좀 10향 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10향 법문 제 10번째 10향 법문 할 때 되면은 지행 일치라 지행 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10향의 제일 마지막 단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모든 번뇌가 떨어져서 비로소 성인의 경지 뭡니까? 10지로 이제 한이지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냥 막 이게 막 이제 강의가 다 돼서 그냥 마지막 떠렘이라고 그냥 어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가 지절로 와가지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저도 땡이요. 그런데 그거 자 명심해 놓으시면 돼. 해양이 완전히 물어익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상품화 될 수 있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그래서 사면 십지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십주 십행 십향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사면 십지라 그러죠. 그죠? 사면 십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성 열 가지 성인은 십지는 그 수행자의 그냥 롤 모델이거든.
그 다음에 큰 소원을 수행하여 만족하여 일어나 보살이 이렇게 성근을 쌓아모으며 성근을 성취하며 성근을 정장하며 성근을 생각하며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참 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게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성근을 정장하며 성근을 메워두며 성근을 분별하며 성근을 좋아하며 그 성근이 물에 익어버린 사람들은 남 제대로 성근을 심은 사람은 남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안 넘어갑니다. 주춧돌이 제대로 박혀버리면은 기둥 하나만 세워놔도 옆에서 장군이 10명이 달라붙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도 안 넘어가거든요. 이 성각을 이렇게 쌓는데 천년이 돼도 그 안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차곡차곡 처음부터 제대로 쌓은 성각 있잖아요. 성근을 제대로 쌓으면은 하물며 저 담장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불교에 대한 공덕을 제대로 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근을 제대로 쌓다면은 중간에 뭐 좀 하다가 뭐 말뚝신심처럼 하다가 안 하다 이런 꼬라지가 안 나오고 계속 자라게 돼가 있어요. 계속 탄탄하게 뿌리가 깊으면은 나무가 이파리만 쳐다보면 아이고 저 나무 되게 깊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나무 몇 년 된 거 봤다 했습니까? 4500년 편백이 4500년 됐는데 그 나무가 하루에 0.1mm씩이라도 자라면서 향이 향나무가 향이 백인데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7~8명이 둘레가 13m 아닙니까? 높이가 20m. 와 그런 나무가 있대. 피톤치드 최고. 편백 있잖아요. 편백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편백 나무 그게 13m는 되대 둘레가. 에? 부처님은 항상 동생빨이지. 부처님은 제보다도 동생 아닙니까? 사실은 동기동창이라서 좀 띄어졌지만 우리의 본성은 무심무종 아니에요. 사실은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대구 그 달성공원의 돌도 부처님보다 오래됐다. 부처님보다 오래된 거 천지백갈이에요. 살펴보면 그렇죠. 부처님은 깨달아서 소중하지만은 그렇게 그게 2000년 한무제가 2000년 전인데 그 한무제 때 그때 벌써 2500년 돼가지고 장군 우리 정일품송에 봉해지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일품송 그때 아마 벼슬자리 얻었는데 벼슬자리 얻고도 2000년 학자들의 고정에 의할 것 같으면 4500년 이상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가서 그 글을 직접 읽었기 때문에 소림사 옆에 가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숭양서원이라고 나무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동파나 태백이나 뭐 옆에 옛날 그 저기 사람들이 전부 서원에서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 저기 종장들이 거기서 다 힘을 길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로켓 산맥 밀리며 혼자 지 혼자 있는 나무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과 더불어서 인생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4500년 버틴 게 벼슬자리도 받고 그죠?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지 혼자 1년 하은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이제 원효처럼 시장 바닥에서 같이 뒹굴어야 하음의 의미가 생겨지는 것이거든. 인생의 의미는 지 혼자서 뭐 지식 뛰어나봤자 그 별 볼 일 없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같이 가졌을 때 부처님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라 아무리 위대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뭐 땡해 깨달아버리면 그것도 좋은 경우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일체 중생하고 같이 해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 자, 성근을 좋아하며 성근을 닦아 익히며 성근에 편안히 머문다. 성근을 얻은 갑으로 보살행을 닦다. 성근의 갑오와 보살행이라.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완전히 동태밖에 곤란한 거죠. 말도 급하고. 언제쯤 점잖게 보살 마살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놓을까. 보살마살이 여시등 적집제 성근이에 이차 성근소득의 가로 수보살행하여 협념중에 견 무량불하고 여기소응성사고 양호대이야성지보와 아성지하와 아성지망가 아성지의와 아성지개와 아성지당가 아성지번가 아성지장응구와 아성지급수와 아성지토식지와
아성지 도양가 성지 마량가 성지 하한가 성지 소향가 성지 신신가 성지 에라가 성지 정신가 성지 존중가 아성지 칭찬가 아성지 예경가 아성지 보좌와 아성지 하좌와 아성지 향좌 아성지 만좌와 아성지 전단좌와 아성지 의좌와 아성지 건강좌와 아성지 만의좌와 아성지 보성좌와 아성지 보색좌 아성지 보경행처와 아성지 학경행처와 아성지 향경행처와 아성지 만경행처와 아성지 의경행처 아성지 보문작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정체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다라수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낭순 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령망미부경행처와 아성지 일체보궁정가 아성지 일체하궁정가 아성지 일체향궁 아성지 일체망궁정가 아성지 일체전당궁정가 아성지 일체경고묘향장궁정가 아성지 일체건강궁정가 아성지 일체만이궁전이 계실수묘하야 출가제천가 성지제 잡보수와 성지종종향수와 성지제보의수와 성지제음악수와 성지보호장응구수와 성지묘음성수와 성지무연보수와 성지보정체수 아성지보당 수와 아성지 일체 하향 당번 등번 만개로 소음 소음식 수인 여시 등수가 부소음 영하야 장음 궁전가 기제 궁전에 부유 아성지 아성지 헌감 장음가 아성지 창유 장음가 아성지 문달 장음 아성지 뭡니까? 누각 장흥가 아성지 바늘 장흥가 아성지 휘치 아성지 장장음하야 아성지 금망이 미부기상하고 아성지 향이 주자 보훈하고 아성지의가 부포기지 하나니라. 이래 수많은 뭐죠? 아성지 꽃과 하망과 어복과 이 지구상에 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에서 꾸밀 수 있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이 아성지란 말을 언급하면서 정말 아성지죠. 저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목련꽃도 아성지요, 진달래도 아성지요. 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좁아서 내인데 내 소유나 내가 가난할 수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가 조금 이제 눈 들어서 보니까 이제 저 하늘의 별까지 자기 소유로 지나가는 바람까지 아무것도 더 이상 보일러 안 떼도 매일 더 따뜻한 태양처럼 더 이상 보태고 뺄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에 바깥의 경계가 이렇게 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근 공덕으로 얻은 갑으로 보살행을 닦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근으로 얻은 갑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아성지의 모든 꽃과 향 맑고 향기로운 것이 가득 찼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법에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닦는 것을 보살행을 이렇게 찬탄해놨습니다.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 아성지 칭찬이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냥 뭐 한두 마디 칭찬해주면 그걸 아, 내 네 자랑 많이 해줬다 이가 5천 원도 막 거기서는 이제 대충 이제 출입하는 창문이라든지 사는 궁전이라든지 궁전까지라도 이렇게 꾸며놨죠. 그렇게 꾸밀 수 있는 모든 꾸민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살
행을 이제 이렇게 보살 행이라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흔히 행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없는 바깥으로 나온 행은 이미 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위선이라 하거든요. 거짓이라 하고. 구송심행이라 하거든요. 입으로는 외우고 말을 이렇게 하고 뭘로 행해야 돼요? 심행, 마음이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철리면은 지척도 철리다고. 바로 앞에서 손잡을 수 있는 자리에도 천리에 멀리 있는 사람처럼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멀리 떠나가버린 부처님도 우리가 3000년 전에 얘기인데 먼 옛날에 얘기 아닙니까? 그죠? 먼 얘기라도 눈앞에 이렇게 부처님을 대한 듯이 우리가 사시마저 올리고 새벽에 저녁에 뭐 그렇게 모든 청춘을 어째 보면은 그 아름다운 젊음을 다 부처님한테 저당 자폐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뭐 물려내라 할 수도 없고 그 양반이 뭐 어디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좋다고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오지럽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건지 제대로 왔다고 해야 될 건지 그렇게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 만리 억만년도 눈앞에 지척의 일과 같이 느껴지고 생생하고 재미가 있고 제가 정도하고 법성계나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신심명 같은 게 같이 보면 어떻게 이 양반들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첫 구절부터 서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비교해 볼수록 더 신비로운 거라 언니 뺏겼나 복사했나 할 정도로 똑같은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안행비직이라고 우리 건강의 오가에 느꼈듯이 우리 눈은 전부 다 옆으로 찢어졌고 코는 이래 서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 조금 이렇게 눈이 많이 찢어진 사람이고 적게 찢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안행비직이라 사람이 뭐 조금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숱한 장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또 이상한 거 나왔네요. 부처님을 공경 공양함도 중생을 위해서이다. 중생 부처님을 공경 공